오늘은 핵불지라고 불리는 사슬폭발 지뢰 빌드의 마지막 업그레이드 영상입니다. 아마도 오늘 영상을 끝으로 더 이상 추가 업그레이드 영상은 없을 예정이고요. 아마 FAQ 정도의 영상만 아마 추가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4차 업그레이드 세팅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세팅비는 일단 20신성 전후로 해서 저는 세팅을 마무리했고요. 일부 오른 가격이 있지만 뭐 고가의 레어 장비들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하게 세팅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3신기를 끝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레어템으로 이제 변경할 경우에는 여러가지 변경점들이 너무 많고 저도 세팅하기 힘들고 따라하시기도 힘들 것 같아서 3신기를 끝까지 가져가는 게 제 개인적인 목표 중 하나였고요. 그리고 지뢰밭 보조를 세팅을 하면서도 1억 DPS의 POV를 뽑아냈습니다. 물론 그 안에 뻥 DP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뻥디피는 포함되어 있지만 그냥 1억 DPS를 그냥 만들었다 요정도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뢰 투척 속도를 맞춰서 초당 4.34개 보통 이제 서버틱 최적화라고 말씀을 하시는 4.34개를 초당 던질 수 있는 세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세팅하는데 개인적으로 좀 힘들었는데 요걸 맞추고 나니까 확실히 매핑이나 보스전에서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가져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결이 은총 저항의 깃발 요 세 가지 결은저 세팅을 마무리를 했고요. 그다음 주문 억제 100%를 맞췄습니다. 이건 이전 4.1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주문 억제 100%에다가 주문 억제됐을 경우에 PL 63% 하는 요 세팅까지 전 개인적으로 마무리했지만 그냥 주문 억제 100%만 하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 어떤 주어를 통해서 모든 저주 면역 효과를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직 노드를 통해서 점화와 감전 면역을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판테온을 통해서 여기서 동결이랑 뭐 냉각 50% 감소 정도 가져가시고 여기서 중독 면역 요 정도 가져가시는 세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95렙에서 제가 매핑만으로 그냥 한 번도 죽지 않고 96렙까지 찍은 걸로 봐서 매핑 시에 생존은 충분히 된 걸로 보여지고요. 보스딜 관련 부분은 이제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나중에 추가 영상에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6레벨 여기까지 오는데도 한 번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매핑 시에는 생존이 크게 위험하지 않다 요 정도 세팅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설명드릴 내용이 좀 길기는 한데 우선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감사하다는 말씀 짧게만 한번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빌드 자체가 당연히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원래 빌드를 만드셨던 원작자인 PYO님이 이제 이 가이드 영상을 제작하는 걸 허락해 주셔서 그 부분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플레이 시간이 길지 않은데 여러 가지 이제 세팅들을 하기 위한 비용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을 가끔씩 이제 소매 넣게 해주시는 기릴일단님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영상 제작을 도와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 번도 안 드린 것 같아서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살짝 드리고 그리고 이 영상의 스킬잼이나 엑셀 파일 그리고 POV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쭉 나옵니다. 늘 동일하게 나오는 내용이지만 늘 물어보시니까 한번 다시 말씀드렸고요. 일단 오늘의 설명 순서 한번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 길죠? 총 16개 정도의 설명서도 쭉 있습니다. 요거 최대한 빠르게 설명해 드릴 거고요. 최대한 이제 아셔야 되는 부분들을 압축하고 압축했는데도 불구하고 요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내용들이니까 가능한 하나하나 끝까지 보시길 권장해 드리고, 필요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 찾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아래쪽에 이제 챕터를 넣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챕터를 클릭해서 필요한 내용만 눌러서 확인도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16개의 긴 내용이지만 최대한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디알라 갑옷 세팅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설명드릴 부분은 요 디알라 갑옷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 갑옷 자체를 아예 사용을 안 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요 갑옷의 특성에 대해서 짧게라도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갑옷은 좀 특이하게 소켓 색상이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저처럼 이제 빨간색 두 개, 녹색 세 개, 파란색 하나를 샀으면 요 상태로 해서 계속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건 이제 빨간색 한두 개 정도에 녹색이 최대한 많은 게 좋은 옵션이긴 한데 요 파란색을 녹색이나 빨간색으로 만들고 싶어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소켓 색상이 맞는 거를 찾아서 구매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 꼭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징이 빨간색 소켓에도 이런 파란색도 꽂아지고요. 녹색도 꽂아집니다. 그러니까 소켓 색깔과 상관없이 그냥 자유롭게 그 스킬잼을 장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요 잼의 소켓의 색상에 따라서 장착된 잼의 효과들이 달라집니다. 빨간색은 잼 레벨 플러스 2, 초록색은 퀄리티 플러스 30, 파란색은 사실 효과가 없다고 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6링크를 어떤 소켓의 색깔에 넣느냐에 따라서 딜 상승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짧게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일단 사슬 폭발은 무조건 빨간 그 소켓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빨간 소켓이 꼭 하나 이상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기묘한 덤미 지뢰 피해 보조를 녹색에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걸 꼭 넣어
주셔야지만 점유 효율을 50% 증가로 굉장히 크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안 해주시면 나중에 요 만화 점유량이 저는 만화 점유가 20으로 되어져 있는데 요게 굉장히 크게 잡혀서 나중에 지뢰 20개 던지는 만화량을 맞추기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기묘한 덤미 지뢰 피해 보조를 꼭 녹색에 넣어줘야 된다. 요거 강조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뢰밭 보조도 꼭 녹색에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걸 안 넣으시면 다른 데서 지뢰 투척 속도를 챙기셔야 되는데 패시브나 기타 뭐 자본이 더 많이 들어가실 겁니다. 그래서 지뢰밭 보조도 꼭 녹색에 넣으셔야 된다. 그래서 필수로는 빨녹녹 요거는 기본적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최대한 녹색이 많으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뭐 각성한 공허 조작이라든지 충전된 고충격 지뢰 보조 모두 다 빨간색보다는 녹색에서 딜 상승이 더 큰 그런 스킬잼들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녹색에 넣어주시면 좋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디알라 갑옷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대충 3신성 정도에 사서 세팅을 했고 지금은 뭐 소켓 색상에 따라 다르지만 아마 3에서 5신성 정도면 충분히 구매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요 디알라 갑옷 6니크를 설명해 드리면서 지금 이 지뢰밭 보조로 바꾼 부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요게 왜 지뢰밭 보조를 바꿔야만 했는지 요 부분 추가로 짧게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지뢰밭 보조를 써야만 하는 이유의 가장 핵심은 여기 옆에 있는 고충격 지뢰보조의 옵션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충격 지뢰보조의 아래쪽을 보시면 주변의 적 명중시 보조 대상 스킬로 생성된 지뢰 하나당 2%의 확률로 2배 피해를 줌. 말 그대로 2배 피해를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데 가능한 지뢰가 많이 깔려야 됩니다. 그래서 요 고충격 지뢰보조의 효과 자체가 여기 나와져 있는 이 오라 효과와 같이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오라 효과 150% 증가 폭파 전문가를 찍은 상황에서는 지금 보시는 요 고충격 지뢰 보조의 효과가 지뢰 하나당 5%의 확률로 2배 피해를 줌이라고 적용된다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뢰를 20개만 깔면 무조건 2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딜 상승 효과를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요. 요거를 20개를 얼마나 빨리 늘 깔아줄 수 있느냐가 사실 이 지뢰 빌드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 세팅 기준으로는 지뢰밭 보조를 쓰지 않았을 경우에는 투척 속도가 0.13초로 한 개를 투척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초에 뭐 많아야 7개에서 8개 정도를 깔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지뢰밭 보조를 해주면 투척 속도가 0.22초 그러니까 0.22초에 5개씩을 투척을 하게 되면서 1초에 20개를 깔고도 남습니다. 실제로 매핑할 때 한번 뭐 써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20개를 까는데 굉장히 빨리 1초 안에 깔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상시 늘 이 2배 피해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번 요걸 수치로 한번 보여드리면 만약에 제가 지뢰밭 보조를 쓰지 않고 뭐 이런 각성한 카오스 피해 보조 같은 걸 쓰면 굉장히 그 지뢰 하나당 딜 상승 굉장히 높게 가져갈 수 있지만 실제로 지뢰밭 보조를 썼을 때 딜이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이게 2배 피해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 높은 딜을 가져갈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외 매핑 시에 전체적인 몹들이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근데 요 지뢰밭 보조를 사용하실 때 전제 조건이 약간 있습니다. 요거 지뢰밭 보조를 이전에 사용하셨다가 저도 포함해서 안 쓰게 된 이유 중 대부분이 이제 지나가면서 이거 멈칫 하는 게 너무 싫다. 그래서 난 지뢰밭 보조 못 쓰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셨 텐데 요거를 지뢰밭 보조를 사용하실 때 제대로 된 효과를 보시려면 초당 3.7개 이상을 던질 수 있는 세팅을 맞춰주신 후에 이제 사용하시는 게 대부분 제대로 된 사용법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최적화된 거는 초당 4.33개 이게 서버틱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보면 3.7개 이상 했을 때 서버틱 기준으로 해서 요 정도 되고 보통 이제 최적화된 게 4.33개 이상 던질 수 있을 때 최적화된 지뢰 세팅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뢰 투척 속도가 초당 3.7개, 4.33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잘 확인이 힘드시죠?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단 디알라 갑옷 세팅이 다 끝나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뭐 중형 스킬군 주얼에서 이렇게 지뢰 투척 관련 세팅이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속도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이쪽 공격기 아니라 기타 쪽으로 가시면 아래쪽에 지뢰 투척 속도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사슬 폭발을 찍었을 때 이제 마이너스 수치가 나오게 되는데
있는데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매핑 시에 저게 플러스로 돼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0% 이상 나오게 되는데 저런 부분들이 이제 플러스로 적용이 된다면 지뢰밥 보조를 사용하시는데 큰 불편함 없는 굉장히 좋은 속도가 세팅이 됐다 요 정도로 확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척 속도를 챙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해 드리면 대략적으로 이런 방법들로 이제 투척 속도를 챙기실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요 정도 나오는데 뭐 어디 어딘지는 대충 다 확인이 되실 거고요. 패시브만 살짝 짚어드리면 패시브에서는 투척 속도가 필요하시다면 요 아래쪽에 요쪽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찍어주시는 방법이 하나 있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요런 것들이 중형 스킬굴이나 요런 것들을 다 넣고도 좀 부족하다면 일반 주얼에서도 이렇게 챙기실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5에서 6% 정도 챙기실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세팅하셔도 되고 만약에 아예 극딜로 가시겠다고 하시면 저는 아직 못 넣었지만 이렇게 허리띠에서 지뢰 투척 속도를 굉장히 높게 챙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제 조절해서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전에 장갑에서 챙기는 거는 이미 설명해 드렸고요. 그래서 투척 속도를 챙기는 방법은 이렇게 된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두 번째 이제 삼신기 세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삼신기 세팅은 별거 없습니다. 이제 모래폭풍이랑 트레파논 그리고 마릴린 목걸이 요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투구에서 만화점유 효율을 챙겨주시면 전체적인 세팅이 좀 편안해집니다. 여기서 은총의 만화점유 효율이나 아니면 원격 기폭의 만화점유 효율 둘 중에 하나를 챙겨주시는 게 가장 좋은데 가격상으로는 은총이 조금 더 저렴합니다. 원격 기폭은 가격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은총의 만화점유 효율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신성 정도에 샀는데 실제로 매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건 가격이 조금 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혹시나 여기서 못 챙기셨다면 나중에 이런 걸로 챙기실 수 있습니다. 소형 스킬군 주얼에서도 은총의 만화점유 효율이랑 모든 원소 저항까지 이렇게 소형 스킬군 주얼을 통해서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자본이 부족해서 여기서 못 챙기셨다면 이런 패시브를 조금 넣어서 딜을 좀 깎고 여기서 챙기실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신기 세팅은 그렇게만 해주시면 되고요. 아 목걸이에는 이제 성유가 들어갔습니다. 성유는 추가 저주 성유가 들어갔고요. 요 성유 요 부분을 직접 가서 찍게 되면 최소 하나 둘 셋 네 개 많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패시브가 들어가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요 네 개에서 다섯 개 패시브를 낭비하기에는 좀 많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성유로 찍어줬고요. 여기를 성유로 찍어주고 기타 나머지 것들을 쭉 맞췄지만 혹시나 그 나중에 점유 효율이 좀 맞추기 힘드시다면 성유를 요걸로 찍어주시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성유를 요걸로 찍어주시고 이걸 직접 가서 찍으셔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성유를 요거 찍어주시는 걸 권장해드리겠습니다. 삼신기는 뭐 특별히 설명드릴 내용 없고 그렇게만 세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지 세팅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반지를 제가 4-1 영상에서는 부정한 대리자를 양쪽에 세팅을 했었는데요. 부정한 대리자 양쪽에 세팅을 하고 실제 매핑을 진행해 보니까 매핑은 괜찮았습니다. 매핑에는 전혀 문제 없고요. 근데 보스딜에서 이런 지뢰밭 보조까지 세팅을 하고 초당 그 어마어마한 지뢰를 이제 막 20개씩 쏟아내니까 저주가 감당이 안 됩니다. 이 원격 기폭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이만큼의 저주를 걸어주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딜 간폭 효과가 너무 커서 여기에 그냥 명중 시 저주 반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요거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생명력이랑 명중시 저주 저항 살짝 붙어져 있는 요 정도 간단한 반지를 끼고 있는 상태인데도 전체적인 세팅이 굉장히 다 잘 나왔고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서 욕심내지 마시고 명중시 원소 저주랑 이제 뭐 힘이랑 저항 그 정도만 간단하게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지 이렇게 세팅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뭐 이전에 설명드리긴 했지만 레어 3종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레어 3종 장갑 허리띠 이제 장화인데요. 장갑에서는 저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뭐 세팅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지뢰 투척 속도를 꼭 챙기셔야 됩니다. 딜량을 계산해보니까 여기서 낙담을 챙기는 거랑 지뢰 투척 속도를 챙기는 거랑 딜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우리는 지뢰 투척 속도를 맞춰야 되는 이제 서버틱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10% 이상 맞춰주시면 세팅이 좀 더 편하고요. 그 다음에 허리띠는 저는 이거를 못 썼습니다. 저항 부분이 좀 해결하기 힘들어서 이걸 못 써서 그냥 저항 허리띠를 썼는데도 딜 부분은 그렇게 크게 부족하지 않으니까 저항 세팅이 힘드시다면 그냥 허리띠에서 저항을 챙기셔도 되고요. 장화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힘이랑 저항 이송 뭐 생명력 적당히 잘 챙겼고 인첸트 원소 저항 10% 관통 챙겼는데 이게 힘드시다면 그냥 요거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요걸 쓰시면 주문 피해 억제 확률을 쉽게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주문 피해 억제 확률 요런 거 노드를 아껴서
요 이런 노드를 아낀 다음에 이거를 이제 뭐 주얼 칸을 넣어줘서 여기서 이제 저항을 챙기시는 뭐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이거를 그냥 여기서 저항을 챙기신다면 주문 억제를 가서 찍어주셔야 되는 이런 뭐 선택의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알아서 이제 해주시면 되고, 초보자분들이 요걸 해주시면 여기에도 꼭 원서 저항 관통을 꼭 챙겨주셔야 된다. 그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세 가지를 해드렸는데도 저항을 챙기기가 좀 어렵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지금 일단은 주얼 칸 하나를 비워드렸고요. 이제 여기서 제가 뭐 중형 스킬군 주얼이나 이런 거를 넣는 걸로 해서 POB를 드렸는데, 이런 걸 하나 넣지 않고 이런 것도 열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아, 주얼 칸을 두 개 비워드렸네요. 주얼 칸을 이렇게 비워드렸는데 이런 칸에서 이제 저항을 챙겨주시면, 여기서 저항 보통 하나에 방 못해도 40 정도는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40, 40, 80, 뭐 3개면 120을 챙길 수 있어서, 아무리 뭐 저항을 좀 이쪽에서 못 챙기셨더라도 주얼까지 포함하시면 저항을 챙기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레어 3종은 그 정도 설명해 드리고요. 물약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물약은 딜 상승이 가장 큰 것은 당연히 병밋입니다. 병의 단계 미드음 물약을 쓰실 경우에는 딜 상승 약 11% 정도를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 그게 좀 비싸서 못 쓰신다 하면 요 저가형 있습니다. 요거 5카 정도면 사실 수 있고요. 빙타의 그릇에 요 효과를 받는 동안 피해가 6%의 저항 관통 옵션까지 활용하실 수 있다면 딜 상승이 약 8% 정도 되고, 활용 못 하셔도 딜 상승 한 4에서 5%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병밋의 뭐 저렴한 버전 그 정도 느낌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대신 여기선 생존을 좀 더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받는 번개 피해를 20% 감폭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번개들을 맞았을 때 생존을 조금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병밋을 못 쓰신다면 빙타이그를 쓰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나머지는 뭐 비치에다 회피, 이제 화강암에다 방어, 요건 기본적이고, 생명력 물력의 이속 물약 요 정도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딜을 극한으로 가져가시고 싶으시다면 병밋의 빙타까지 같이 써주는 세팅을 가져가시면 딜을 가장 높게 가져가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물약 세팅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고요. 의외로 많이 이제 좀 낯설어 하시는 이 축복 세팅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는 축복 두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결의 축복, 결의를 켰을 때 18초 동안 결의의 오라를 사용할 수 있는 결의 축복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열광입니다. 열광 축복을 누르시면 이것도 18초 동안 열광으로 해서 딜 상승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결의를 켰을 때는 이런 식으로 물피 검소를 굉장히 높게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이 열광을 켰을 때는 딜이 요 정도이던 것이 열광을 켰을 땐 이런 식으로 훨씬 높은 딜 상승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영구 지속되는 게 아니라 18초 동안 이제 지속되는 거다 보니까 18초에 한 번씩 눌러주셔야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맵핑하실 때는 결의를 눌러주시면 되고, 뭐 극딜을 넣는 보스를 잡을 때 뭐 정복자급 뭐 아니면 정말 옵션이 많이 붙은 그런 뭐 에센스 그런 거 잡으실 때는 열광 살짝 켜주시고 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를 세팅을 해주셨는데 간혹 사용이 안 된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확인해 보면 지금 보시면 마나 소모가 약 891, 뭐 900 전후로 이제 들어가도록 되어져 있는데, 요 애쉴이랑 남은 마나의 합이 그 이상 돼야 쓸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애쉴이 대충 780 정도 있고 마나가 390 돼서 뭐 1000이 넘죠. 그러다 보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사용이 될 수 있는데, 요게 만약에 뭐 어떠한 이유로 애쉴이 굉장히 적어서 합산을 했는데도 900이 되지 않는다면 이제 사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세팅을 그대로 따라 하셨다면 그럴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요게 사용이 안 된다면 애쉴이랑 남은 마나량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방법이다. 요거까지 한번 설명드리면 축복 오라 관련 설명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우리가 축복 오라로 쓰고 있는 요런 열광 오라인데, 열광 오라 같은 경우에 요런 식으로 이펙트를 넣어주시면 내가 열광 오라를 켰다가 꺼졌을 때 요 시간을 보지 않더라도 이펙트가 꺼지면 아 내가 열광 오라가 다 됐구나, 다시 한번 눌러줘야겠다, 이런 것들을 이펙트로 해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펙트를 축복 오라에 써주면 이게 꺼졌는지 켜졌는지 확인하기가 좀 쉽다. 지금 보시면 오라가 이렇게 사라지면 다시 한번 이렇게 시각적으로 눌러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들 짤팁을 하나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보스전에서 쓰는 3종 스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스전에 쓰는 3종 스킬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는
바알 정의의 화염까지는 잘 사용을 안 하지만 바알 정의의 화염, 곰덫, 그리고 바알 황폐 이렇게 3종이 보스전에서 써졌을 경우에 극딜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스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상 여기 세 개를 다 사용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뻥딜이라고 표현해 드린 부분 중 하나가 이렇게 스킬을 세 개 쓰기가 쉽지 않다 이런 부분인데,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 곰덫 같은 경우에 딜 상승 약 10% 정도의 효과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곰덫을 사용해 주시면 딜 상승 10% 가져가실 수 있고요. 바알 정의의 화염을 보스전에 써주신다면 딜 상승 약 19% 정도, 바알 황폐도 써주시면 8.5% 정도, 그 정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딜을 가져가신다면 피는 뭐 많이 깎이겠지만 바알 정의 화염을 써주시는 게 가장 우선순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용하기 편한 뭐 부담이 없는 거를 두 가지 써주신다면 저처럼 곰덫이랑 바알 황폐 써주시면 뭐 생존에 전혀 위험 없이 딜 상승을 약 20% 정도 이렇게 가져가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보스전에는 이런 거 써주시면 좋다, 이 정도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패시브 전체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패시브는 이전이랑 크게 변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전에 영상에서 보셨던 부분들을 뭐 그대로 다 보실 수 있으실 건데요. 일단 이전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만 설명해 드리면, 일단 90렙 이전에는 이쪽까지 아예 찍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오셔서 이쪽 위축이랑 카오스피에까지 스킬건 주얼 없이 그냥 찍어주시고 해주시는 게 굉장히 편하고요. 90렙 이후부터는 이제 중형이랑 대형 스킬건 주얼 이렇게 세팅해주시는 게 도움이 된다, 이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95렙 정도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형 2개, 중형을 저처럼 3개나 아니면 극딜로 가신다면 4개 정도까지 이렇게 세팅해 주시는 거를 목표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시브는 그 정도만 해주시면 되고, 제가 여러 가지 세팅을 하면서 그래도 편의성을 봐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스킬군 주얼, 아니 기본 주얼 넣을 수 있는 자리도 이렇게 확보를 해드렸으니까 요 자리에 필요한 것들 여러 가지 넣어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사용하지 않으신 고유 주얼, 굉장히 좋은 고유 주얼 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해드릴 고유 주얼은 여기 나와져 있는 공포의 균형이라는 주얼입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옵션들이 랜덤하게 붙는데, 오늘 권장해드릴 옵션은 절망을 시전했을 경우에 저주 면역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축을 가져갈 수 있는 효과입니다. 특히나 이 위축을 가져갈 수 있다는 이 효과가 굉장히 큰데, 이게 어느 정도의 의미인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POV 같은 경우에는 위축이 15개가 들어가도록 되어져 있어서 이제 1억 DPS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위축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면 실제 DPS는 6800 정도로 크게 떨어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딜 상승이 거의 50%에 가깝도록 이제 더 들어가는 효과가 위축 효과인데, 이거를 무시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이전에 위축 토템을 사용했는데, 위축 토템을 사용해주면 위축 토템이 보스나 몹들에게 15개의 위축을 고정적으로 걸어주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전에는 제가 한 9개 뭐 5개 그런 식으로 넣어 드렸는데, 만약에 요 주얼을 넣어 주신다면 명중시 위축이 들어가고, 우리는 최소 보스에게 무조건 20개의 지뢰를 꽂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위축 15개는 고정적으로 계속 넣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딜 상승에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가실 수가 있고, 또 저주 면역 효과로 인해서 맵핑 시에 저주를 아예 무시하고 다니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이 맵 자체가 저주가 걸려져 있는 맵입니다. 시간의 사슬 저주가 걸려져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아무 자리에 이제 몹이 전혀 없는 아무 자리에 그냥 절망만 써주면 저주가 면역 효과를 가져가게 됩니다. 약 10초간 저주 면역 효과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맵핑 시에 가끔씩만 이걸 눌러주시면 저주가 5개, 6개 붙어져 있는 맵도 저주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맵핑을 깔끔하게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하나쯤은, 가격이 제가 살 때는 한 2신성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얼마 정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되신다면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길 권장해 드리는 그런 주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사용하는 고유 주얼 하나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설명해 드릴 고유 주얼은 보통 이제 5차 전직을 사용하실 때 사용되는 금단의 화염이랑 금단의 살점, 요 주얼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이제 어떤 거를 넣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데, 저 같은 경우엔 주문 분쇄자가 저렴해서 썼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다라기보다는 비교적 저렴하고 그냥 지금 제 빌드에 쓸만한 것 같아서 썼는데, 요거 제가 두 개 세팅하는 데는 한 2신성 정도 들었습니다. 근데 요거를 가져가시면 주문 피해 억제 확률을 20%를 꽁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문 피해가 억제됐을 때 들어오는 데미지 자체를, 원래는 주문 피해 억제됐을 때 여기가 53%인 게, 요거를 장착해 주시면
63%까지 늘어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1000의 데미지가 들어왔을 때 470의 데미지가 들어오는 걸 370으로 깎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효과예요. 그래서 이런 생존에는 어느 정도 큰 효과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썼지만 사실상 이게 굉장히 좋은 주얼은 아니기 때문에 꼭 이걸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개인적으로 자본이 되신다면 개인적으로는 어쌔신 쪽에 있는 요 기회주의라는 요 효과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효과가 큽니다. 실제로 딜 상승의 효과도 있으면서 생존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붙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 쓰시면 좋지만 가격이 약간 비쌉니다. 그래서 요거 쓰실 수 있다면 요거 쓰시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좋은 거는 많이 사용하시는 요 트릭스터의 한 발 앞서라는 요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뛰었더라고요. 요게 이제 좋다라는 뭐 내용이 많이 알려졌는지, 제가 이전에 이거 살까 말까 했을 때는 그래도 한 뭐 3신성 전후로 어떻게 세팅이 될 수 있는 가격이었는데 지금은 막 15신성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어찌됐든 만약에 쓸 수 있으시다면 요걸 써주시면 지뢰 투척 속도가 퍼센트로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갈 수도 있다, 요 정도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 요거는 필수는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 주얼에 비해서는 필수는 아니지만 5차 전직도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다. 만약에 요걸 못 가져가신다면 요 주얼 자리를 활용해서 나머지 다른 세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5차 전직은 요런 식으로 활용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주문 억제 확률 100%에 관한 내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확인되는 이 주문 억제 100%는 주문 억제 100%를 맞추는 순간 주문 데미지는 일단 반 이상 깎고 데미지를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확인해 보면 내가 늘 맞는 데미지가 모바한테 가서 비비되지 않는 이상 그 멀리서 날아오는 주문 데미지에 맞고 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생존이 크게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 억제 확률을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 패시브를 그대로 따라 하셨다면 전체적으로 패시브만으로는 한 70% 가까이 챙기셨을 겁니다. 이쪽에서 주문 억제 확률 다 챙겼고요, 여기 챙겼고 이렇게 찍어드렸습니다. 만약에 추가로 필요하시다면 이쪽까지 가까운 노드가 있으니까 최고로 많이 찍으신다면 92%까지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여기까지 찍으면 패시브 낭비가 좀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시면 약 70% 정도 챙기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시자의 눈으로 저렴하게 은총을 영향을 받는 동안 주문 억제 확률을 10% 이상 챙기실 수가 있습니다. 요건 저렴해요. 한 뭐 100화 이하로 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 챙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뭐 아까 설명해 드렸던 아찔이 장화에서도 26%까지 여기 챙기실 수가 있고, 그래도 만약에 못 챙기셨다면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주문 피해 억제 확률 소형 스킬군 주얼을 통해서 12% 14%까지 또 여기서 챙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다면 석영 플라스크에서 간접적으로도 챙기실 수가 있는데 요거까지 안 쓰셔도 주문 피해 억제 확률을 챙기는 거는 제 빌드를 그대로 따라하셨다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꼭 단축키 C를 눌러서 내 방어에서 주문 억제 확률 100%가 됐는지 요걸 확인해 주시는 게 생존상에 굉장히 큰 효율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요거 꼭 확인하셔야 된다 이렇게 하나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많이 문의하시는 이 지뢰를 20개까지 이렇게 투척하는 내용, 요 관련 내용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뢰를 20개까지 투척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만화 점유량을 잘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만화 점유 맞추는 부분들을 쭉 맞췄던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일단 이런 식으로 맞췄습니다. 기묘한 덤밋 지뢰 피해 보조를 여기다 넣어주면서 여기서 스킬의 점유율 50%를 챙겨왔고요. 그 다음에 패시브에서도 점유 효율을 많이 챙겨드렸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쪽에 점유율 챙겼고요. 이쪽에도 점유율 챙겨놨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점유율을 어느 정도 챙겨놨고, 아까 말씀드렸던 투구에서도 이렇게 점유율 챙기실 수 있고, 여기서 못 챙기셨다면 이렇게 소형 스킬군 주얼에서도 챙기실 수 있고, 그것도 못 챙기셨다면 이런 식으로 그 일반 주얼에서도 만화 점유 효율을 챙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도 만약에 모자른다면 개몽 이제 스킬 3렙 이상을 쓰실 수도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개몽 잼까지 사용하지 않으셔도 대부분 지뢰 20개까지를 맞추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뢰밭 보조를 쓸 경우에 최대 여기 23개까지 맞출 수 있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세팅이 조금 더 많이 복잡해집니다. 점유율을 많이 땡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요거까지는 세팅을 안 했고요. 20개까지 세팅을 하신다면 지금 제가 설명해드릴 요 부분만 한번 챙겨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간단하게 판테온과 도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판테온은 염수왕 고정으로 사용해 주시고요. 여기서 기절 면역이랑 동결 면역 안 챙기시면 생각보다 생존이 많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개인적으로 샤카리 권장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카오스 저항이
굉장히 낮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중독을 못 챙기면 딜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올 겁니다. 중독은 여기서 일단은 막아놓고 나머지 뭐 것들 뭐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도적은 그냥 올킬해서 2포인트 받아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패시브가 하나하나가 아쉽기 때문에 그냥 도적은 올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 맵모드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텔라스 맵핑을 할 때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맵모드가 몇 개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 나와져 있는 재생 불가, 요거는 사실상 돌기 좀 어렵습니다. 뭐 만화 물약을 쓴다면 못 돌진 않는데 도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꼽힙니다. 우리 지뢰가 생각보다 만화를 많이 먹기 때문에 요거는 가능한 걸러주시는 거를 권장해 드리고요. 여기 나와져 있는 이제 회복속도 간폭도 있습니다. 요게 애쉴이 간폭이 느려지기 때문에 만화를 우리는 애쉴로 사용해서 요거 도는데도 조금 버벅거립니다. 요거는 요걸로 커버가 돼요. 만약 요게 돌고 싶다라면 만화 물약 하나 요 자리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요거까지는 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사술 방지라는 요게 있습니다. 요거는 도는데 문제는 없어요. 일반 맵에서는 사술 방지가 걸리더라도 딜은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뭐 도는데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서 만약 강한 보스, 정복자급 보스가 사술 방지다. 그러면 딜이 50%가 거의 깎여서 들어가기 때문에 잡는데 좀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사술 방지는 정복자급 그런 건 걸러주고 일반 맵은 그냥 돌아도 된다.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몬스터의 동작 속도가 기본 수치 밑으로 내려가지 않음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요거 도시는 데는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요거 도실 때 하나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몹들이 냉각이나 동결이 걸려도 빨빨거리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전 같으면 보스들이 얼어서 움직이지 못해서 가만히 풀딜을 넣을 수 있었던 상황들에서 몹들이 와서 날 때리기 때문에 간혹 죽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옵션이 걸려져 있으면 몹들이 얼지 않는다. 요 부분은 알고 이 맵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모드만 피하시면 나머지는 전혀 상관없고요. 일반적으로 걸으시는 뭐 물리반사, 원소반사 그런 거는 지뢰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도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맵모드는 여기까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 맵핑 시랑 보스전 시에 스킬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요 부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스킬 사용법 부분은 뭐 알아서 대부분 잘 사용하시긴 하는데 초보자분들이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서 스킬 위치 한번 설명해 드리면 마우스 왼쪽인 지뢰 폭발, 가운데는 결이, 오른쪽은 사술 폭발 이렇게 쓰는 걸 권장해 드리고요. 이동기 하나랑 열광, 그 다음에 절망, 그리고 이제 보스전에서 쓰는 스킬 두 개 정도 요 정도 세팅해 주시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그래서 매핑 하실 때 기본적으로 결이 써주시고요. 절망 한번 뿌려줘서 저주 면역 한 상태에서 그냥 매핑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매핑 하시다가 한 10초 지났을 때 심심할 때 절망 한번 더 눌러주시고 이렇게 매핑을 쭉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일반 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그냥 잡으셔도 전혀 상관없고요. 뭐 약간 센 보스 정복자급이나 아니면 뭐 에센스인데 막 옵션이 어마어마하게 붙어서 아 여긴 한번 극딜 한번 넣어줄까 했을 때는 열광 간단하게 살짝 켜주시고 요거 이 순서대로 한번 이렇게 눌러주신 후에 딜 넣어주시면 됩니다. 뭐 매핑 시에 차져 있는 요 발이 있겠죠. 이렇게 쭉 해주고 누르고 극딜 넣어준 다음에 살짝 도망가시면 빠바바바방 20발 이상 꽂히고 그 다음에 계속 지뢰를 던지시면은 뭐 몇십 발의 지뢰를 순식간에 꽂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보스는 뭐 순삭해서 잡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매핑 시에는 결의를 주로 사용하고 이제 극딜을 넣을 때만 열광 오라를 사용하시면 된다. 요 부분 명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의외로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POV 세팅 관련해서 잠깐 간단하게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OV 세팅 부분은 초보자분들은 아실 필요 없습니다. 좀 개인적으로 초보자분들이 POV를 너무 들여다보는 거는 또 여러 가지 이제 진입 장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지만 이 POV상의 세팅이 본인이 세팅한 거랑 너무 달라서 왜 다른지 궁금하다 이런 분들이 간혹 계셔서 한번 설명해 드리면요. 일단 우리는 삼신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게임상에서 보시면 모든 주문 스킬들은 치명타가 100% 적용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요게 POV상에서는 적용이 되지가 않아요. 왜냐면 POV상에서는 이 투구의 옵션이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어서 치명타가 100%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치명타 100%를 강제로 적용을 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하나 추가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지뢰 노드 중에 요 굉장히 중요한 노드인데 이거 한글로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지뢰가 15% 확률로 1회 추가 폭발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1회 추가 폭발이라는 건 실제로 딜이 한 번 더 들어간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옵션인데 요게 POV상에서는 또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적용이 안 됐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질의 15% 모어딜로 넣어드렸습니다. 요거를 뭐 넣는 게 맞느냐 아니냐, 요건 뭐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면 그냥 빼서 다시 계산하셔도 되지만, 실제로 지뢰를 10번 던졌을 때 15%의 확률로 한 번 더 폭발한다니까 15% 모어딜이랑 저는 동일한 효과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들어간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지금 보시면 요 부분 있죠. 10%의 확률로 추가 폭발, 요것도 POV 상에선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중형 스킬군 주얼에 여기도 10% 모어딜을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중형 스킬군 주얼에 요 옵션이 있는 경우에는 10% 모어딜이 요게 추가되어져 있다. 요 정도 부분만 뭐 POV 상에서 뭐 고정이 여러 가지로 조절이 됐다, 요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제가 손댄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POV 상에 요렇게 보시면 되고, 실제로 보면 뻥딜 포함해서, 저는 뻥딜이라고 얘기 드렸어요. 1억 DPS 그냥 상징적으로 맞춰 드렸고요. 실제로 세팅하시면 아마 딜은 한 7천 정도 나올 겁니다. 한 뭐 적게 나오면 한 6천, 7천 정도 전후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약간 상징적인 의미로 POV 1억 이렇게 맞춰 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설명해 드렸죠. 요거 아마 편집을 해도 한 20분 넘어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길게 설명해 드린 내용은 요 부분들만 다 따라 하시면 이제 이 사슬폭발 지뢰에 필요한 내용들은 대부분 다 세팅이 끝난 내용이라서 한번 쭉 설명해 드렸고, 생각보다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질문 내용만 모아서 뭐 FAQ 간단하게 영상 한번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가능한 확인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사슬폭발 지뢰 업그레이드 영상 요거를 마무리하고, 제가 하고 싶은,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은, 이게 아마 똥빌드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다른 게 있어서 아마 다른 빌드 영상으로 다음에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